부산 하면 바다만 떠올리셨죠? 부산의 낮과 밤을 잇는 세 번째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이곳만 통하면 아름다운 부산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다는데요. 부산 세븐브릿지의 첫 번째 다리는 가장 화려하고 활기가 넘치는 곳, 부산을 상징하는 대표 다리, 바로 광안대교입니다. 두 번째 다리로 떠나볼까요? 에메랄드빛 부산 앞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이곳은 원양 어선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. 부산의 영도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세븐브릿지의 두 번째 다리, 남항대교입니다. 야경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다리가 있죠. 이 다리에서는 다채로운 색이 펼쳐집니다. 대한민국 수출입의 관문인 부산항을 품고 있습니다. 화려한 부산의 모습을 담고 있는 곳. 이곳은 부산항 대교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다리가 열리는 부산의 명물, 영도대교입니다. 부산 끝자락에는 좀 더 한적한 섬, 눌차도가 있는데요. 눌차도는 가덕대교 옆에 있는 어촌마을입니다. 걷다 보면 다양한 벽화를 보는 재미도 있는데요. 이 마을 사람들의 어촌 생활을 담은 벽화라고 하네요. 특히 가리비 껍데기로 만든 벽화들이 유독 눈에 띕니다. 잠시 바쁜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어촌 마을을 걷는 기분. 저도 덩달아 힐링이 되는 것 같네요. 이곳은 가덕대교 옆에 있는 소박하고 정겨운 정거마을이었습니다. 다음에 만날 세븐브릿지는 붉은 아치교, 신호대교입니다. 신호대교는 낙동강 가장 하류에 있는 다리인데요. 낙동강 하류에는 또 다른 세븐브릿지가 있습니다. 마지막 세븐브릿지, 을숙도 대교입니다.